오늘 우리가 와 있는 이곳은 어딘가요? 이곳이 어디냐면요, 제주의 서쪽 끝을 든든하게 챙기고 있는 우리 맛집 만들기 14호점이 위치해 있는 한경면 고산리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가 그 고산평야라고 하는 그 고산이 여긴가요? 그렇죠. 고산 그 유적지도 이곳에 있고요. 예. 유명한 곳이죠. 아, 이곳에 14호점 사장님이 지금 2년째 장사를 하고 계신데, 과연 사장님께서 잘, 정확하게, 똑바로, 퍼펙트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우리 성우 씨랑 제가 오늘 점검 쳐와봤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맛있는 제주 만들기 이제 5년째 접어들면서 네. 지금 맛제주 만들기에서 배출한 식당만 벌써 19호점까지 있거든요. 14호점 사장님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네. 뭔가 이게 초심을 잃고 좀 흔들 거린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아, 흔들거릴 수 있어요. 제주도 워낙 바람이 많은 곳이라 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박 거라.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유. 일단 저희가 불쑥 찾아왔어요. 옛 맛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평가도 하면서. 초심잡기 프로젝트. 지금 14호점 사장님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초심 흔들렸다는 그런 보고가 있어서 저희가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처음 왔을 때 딱 이렇게 좀 정자세로 각을 약간 잡으시고 항상 정중하게 보고 보이시죠. 아, 이건 아니었습니다. 요거부터가 초심이. 아. 예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공손히 앉아있다가 이제는 조금 이제 네, 이제 조금 이제 장사 좀 되고 하니까 네, 여유가 있다는 거잖아요, 사장님 맞죠? 아, 어머. 아, 표정이 처음에 진짜 달라지셨네요. 시작할 때는 좀 긴장감이 있어가지고 항상 긴장감 있게 일하다 보면 좀 실수도 안 하고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요. 한 2년 정도 이제 다 되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이 좀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한 게 좀 있지 않았나. 아, 맞아요. 마음을 잘 잡으시려고. 멋있으세요? 이런 마음 가지시다니. 면이 내려올 때 손으로 자르는 것보다는 이제 칼이나 이런 이제 날카로운 도구로 잘라주시는 게 훨씬 더 표면이 매끄러울 것 같아요. 삶는 시간은 똑같이 가져가나요? 여름이나 겨울이나? 여름하고 겨울하고 좀 틀리고요. 그렇죠. 여름에는 1분 30초 삶고 겨울에는 20초. 아, 온도가 다르니까. 역시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 역시. 네. 면은 예. 이제 저희가 반죽을 할 때 예. 메밀가루에 예. 물을 넣지 않습니까? 네네. 요즘 차가운 물을 넣으세요. 안 그러면 약간 미지근하게 넣으세요? 요즘은 겨울이라서 예. 약간 미지근하게. 그렇죠. 예. 한 가지 좀 아쉬운 예. 거는 면 삶는 체 같은 경우에는 예. 스탠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예. 플라스틱으로 쓰면 조금 아쉽거든요. 요즘 양념장은 예. 얼마 정도 숙성을 하고 계시죠? 4일 정도 지나서 사용할 것 같아요. 제가 예. 한번 먹어봐도 될까요? 예. 소스 맛 괜찮은데요? 압력솥에 조리한 돈베고기 같은 경우에는 탄력도나 식감이 많이 줄어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고 그래서 돈베고기 같은 경우에는 냄비에 삶아야 됩니다. 와, 앞으로 이제 많이들 더 찾으시겠어요. 오, 맛있겠네요. 모토가 뭐였죠?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그렇죠. 비주얼은 진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담으셨어요. 네. 볼륨감도 있고 그다음에 색 대비도 참 디스플레이가 맞게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맛을 볼까요? 얘는 뭐 이렇게 스킬이 뭐 부족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비주얼상으로는 네. 이제 넘쳐나는 그 정도의 스킬. 조리 기술이 부족한 것 같진 않은데. 음식이 볼륨감도 있고 색감 대비도 좋고 그다음에 양도 적당하게 담은 게 엄청 맛깔스럽게 잘 담았습니다. 뭐라.
일단은 뭐 음식 앞에서 긴 얘기 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럼요. 맛을 한번 보시죠. 예. 욕하더라고. 쟤는 방송을 먹으려고만 한다고 그러고. 잘 드시는데요? 그 메밀면 특유의 그 이렇게 거친 그런 건 없네요. 부드럽네요. 저 양념이랑 근데 좀 다르게 뽑았죠? 소리가 우렁차요. 후루룩 소리가 아주 그냥 흡입 메밀로 만든 면치고는 굉장히 면이 탄력이 있어요. 네. 사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메밀면은 일반 면하고 다르게 이 글루텐 함량도 없고 이래서 탄력도가 너무 좋다 보니까 잘 끊어집니다. 잘만 그래서 저희가 나름 약간 전분도 약간 첨가해서 이제 면을 좀 가늘게 뽑았죠. 씹을수록 뭔가 담백한 맛도 나면서 와, 이 두 가지 맛이 정말 저는 입맛에 딱 맞아요. 요리가 계속 이렇게 정체되는 것보다 발전되려면 저희가 많이 보고 많이 배우고 정말 난감하네 난감하네 난감하네요. 진짜 우리 박사님 이런 대접받을 분 아니신데 두 메뉴 평점을 내린다면 몇 점일지 음식 맛? 전체적인 맛? 전체적인 박사님의 우리 14호점의 맛 자 과연 총평 몇 점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8점. 8점. 80점. 네. 이 박 셰프의 평가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실 건가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요? 아니 어떻게 뭐 이렇게 좀 변명이라도 좀 하셔야 되는데 뭐 가만히 계시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냥 자포자기 하시면 안 돼요. 네? 노력은 했는데 네. 박 셰프님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이 프로가 부족했던 거예요? 네. 아니 그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좀 더 이 2년 전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유지를 잘 해준다면 다시 한번 또 첫 맛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더 멋진 음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시골이 웬 말이냐. 잠깐만요. 안시골? 이번 여름에 사장님 정말 바빴습니다. 첫 해에는 사실 진짜 하루에 한 70-80kg 타시다가 올 여름에 100kg 이상 타셨다고 하더라고요.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에 어떻게 할까 가족들하고 한번 방문했는데 가게 문 앞에 붙여놨더라고요. 잠시 떠난다고. 잠시가 아니었죠. 이번에 여행 얼마나 가셨죠? 50일 정도. 50일? 한 달, 거의 두 달 가까이를 여행을. 그래서 또 제가 또 긴급 입수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여행 단신 사진이 SNS상에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그냥 여기 어디 산 배경 어디도 모르는 갑자기 브라질. 네. 야 이거 보세요. 이거 봐 이거. 링크전에도 보이고 그 여행을 떠나셨었군요. 휴가도 필요하긴 하죠. 와 멋있네요. 물론 휴식이 필요하긴 한데. 네 최신자랑 오셔서 이번에 더 기대되지만. 이번에 여행 얼마나 가셨죠? 50일 가요. 50일? 50일 한 달... 50일 한 달... 사장님은 남미에 가서 직접 홍보를 하신 거야. 와. 마추픽추에 가셔서
잉카 문명을 내려다보시면서 막국수를 홍보를 하셨고. 대단하네요. 멋있으시네요. 네? 저희가 안데스 산맥인가요? 네. 안데스 산맥에 가셔서 맛있는 제주 만들기 현수막을 직접 가져가셔서 홍보를 하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쉬다 오신 게 아니라. 잠깐만요. 선배님 같이 갔다 왔죠, 지금. 남미여행. 너무 잘하시네.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됐었는데 그때 같이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 난 정말 가보고 싶은데 그 남미예요. 거의 한 50일 동안 가게를 비우고 여행을 갔다는 거는 거의 가게 문을 닫았다는 수준이에요. 뭐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여행사를 하셔야지.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사실 뭐 맛있는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시면서 깨알같이 홍보하는 이런 센스는 진짜. 웃긴 게 남미 사람들이 맛있는 제주 만들기를 어떻게 일본어로 이거를. 아 저거 사진 찍어서. 걔네 번역기 돌리면 다 나와요. 여기 무슨 말일까 알아보실 됐죠. 메밀 만두라든지 뭐 메밀 김치전이라든지 이런 걸 좀 예, 이런 걸 만들어서 메뉴 개발 좀 하면 저희가 3년 갈 거, 10년 갈 수 있고 10년 가면 20년 가고 20년 가면 여행에서 최고의 맛집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여행으로 다 소비 시간을 시간을 다 할애해버리면 조금 제 마음에 큰 구멍이 납니다. 아니 근데 50일 동안 이 가게를 비우고 여행을 떠나서 사장님이 또 현수막 들고 사진도 찍고 막국수도 뭐 남미에 가서 막 선보이기도 하면서 또 얻은 것도 많으실 것 같아요. 에피소드 있으실 것 같은데. 뭐 그룹 회장님께서 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여행하고 느낀 거는 세상은 넓고 참 갈 곳은 많구나. 제가 봤을 때는 사장님이 저희 2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 애틋한 마음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애틋한 마음을 조금 잘 유지하면 훨씬 더 큰 맛집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대단하시네요. 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갔다 오셔서. 저는 제가 있는 동안 영업을 하면서 기회가 되면 전 세계 곳곳을 다 다니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장사도 열심히 하고 또 여행도 열심히 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박 셰프님. 다녀와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14주면 잃어버린 초심 뭐 되죠. 찾은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요? 아직 아닙니다. 저희가 초심 찾기를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이벤트. 아, 역시 그냥 넘어가는 편이었군요. 나는 제작진 이벤트는 약간 불안해. 예, 불안해. 불안해. 뭔가 있는 거 이상한 거 막 시켜 막. 어, 뛰어가. 정신 무장. 104번 우연장 김동수 랩팩 준비끝. 요기요 훈련. 요기요 훈련. 막 이러시는 것 같아요. 옛날 제 군대 성격 같았으면 정말.